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오늘 영상은 세터의 금전 지원과 제품 지원이 있었지만 영상의 주제 아이템 셀렉에선 전혀 터치 안 받았던 점 미리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봄과 함께 찾아온 세터. 스토커즈 채널에서 굉장히 익숙하실 브랜드인데요. 신상들 중 여러분들의 옷장과 섞여도 괜찮을 만한 제품들로 꾸려봤으니까요. 자, 어떤 제품들 추려왔는지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오가닉한 무드가 더 강조된 SS 세터 제품들인데요. 디자이너님의 컬러 초이스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브랜드예요. 남성분들께 쉬운 컬러를 제시하되 가끔 가다가 시도해볼만 컬러까지 추가해서 내주십니다. 옷의 패턴이나 실루엣적으로 감도가 좀 있는 편이지만 미니멀한 옷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세터 제품 한두 제품 있으면 아 요런 맛도 있구나 하는 색다른 무드 연출 가능하시니까요. 자 그럼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우선 세터의 니트 제품군을 먼저 볼 거예요. 제가 니트 전공이니만큼 니트 감도가 좀 높았다 하는 브랜드였어요. 봄 니트 추천편에 있었던 이비자 니트는 이미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 가서 보시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요. 면백 코튼 메쉬 니트로 남성 제품군들에서 많이 볼 수 없었던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요 이비자 니트는 저는 하늘색 색감을 좀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청량미 넘치는 컬러거든요. 그래서 세터만의 무드로 해석을 하면 와이드한 실루엣의 청바지와 매칭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와이드 팬츠가 부담스러우신 분들께는 그냥 기본적으로 갖고 계실 뭐 네이비 블랙 슬랙스와 연출해줘도 굉장히 실루엣적으로 촥 흐르거든요. 이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터의 3위류는 제가 많이 찾아 있습니다. 오버한 실루엣이지만 흐르는 듯한 핏 때문에 제가 입어도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신상으로 출시되는 니트 베스트도 되게 독특했는데요. SS 시즌이니만큼 면 사용을 계속 해주셨어요. 컬러감 또한 내추럴하고 오가닉한 무드를 계속 이어주셨더라고요. 니트를 가까이 보시면 다른 컬러 실들을 섞어서 들쭉날쭉하게 컬러감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니팅 기술으로 터킹 기술인데요. 아는 척 좀 해봤어요. 터킹 니트인데 루즈한 텐션으로 짜였기 때문에 몸에 촤르르 흐르는 핏감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세터가 해석하는 오가닉한 느낌은 크림진 와이드한 실루엣과 매칭을 해줬을 때 세터 느낌이 낭낭하게 나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또 다시 그 낭낭한 무드까지는 난 못 가겠어 키미야 하신다면 갖고 계신 브라운 슬랙스와 연출해줘도 굉장히 이쁘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데님 팬츠와 쉽게 매칭을 하셔도 색다른 무드 연출이 가능하시니까 좀 다양하게 입어보실 수 있는 니트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제품 또한 제가 입을 수 있다고요. 패션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젠더가 엄청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뭐 만약 보고 계시다면 저처럼 입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Stalkers. 자 다음 제품군들은 셔츠 제품군들이에요. 셔츠 제품군들도 굉장히 세터스럽게 나왔다라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제품은 스트라이프 패턴의 세터 보이 셔츠예요. 이게 만져보시거나 가까이 보시면 시어서커 소재로 되어 있는데요. 시어서커 소재 하면은 뭔가 아저씨 느낌이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거를 컬러감적으로 되게 재밌게 풀어서 좀 촌스러움을 없애준 것 같았어요. 베이스가 살짝 레모니한 옐로끼가 돌고요. 거기 위에 하늘색이 들어가는데 뭔가 빈티지하면서도 살짝은 좀 오래된 식탁보 같은 느낌도 나요. 근데 그게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셔츠의 핏감은 시티보이 룩에 연출하시기 굉장히 좋을 실루엣이에요. 굉장히 루즈하게 나왔는데 앞뒤 기장감 차이로 빼입 하셨을 때 굉장히 이쁠 셔츠입니다. 너희 파셔도 되지만 저는 빼입을 추천드려요. 뭔가 세터스러운 연출은 뭔가 전체적으로 좀 밝고 오가닉한 무드를 쭉 이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만 코디를 하실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와이드한 실루엣에 데님과 매칭을 하시면 뚝딱. 그리고 저도 이렇게 연출을 할 수 있다는 거를 티를 좀 팍팍 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셀렉해온 다른 셔츠는 똑같은 실루엣이지만 소재감이 좀 다른 셔츠예요. 라이트한 올리브 톤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게 다가왔는데요. 소재적으로 달랐다고 했는데 이게 나일론이 좀 섞여있어서 바삭하고 그 크리스피한 바삭바삭함 그런 게 느껴져서 굉장히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셔츠입니다. 전체적으로 셔츠 두 제품 모두 굉장히 여름까지 걸칠 수 있기 좋은 가볍고 시원한 소재를 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브라운 슬랙스와 매칭하기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서 좀 아우터 셔켓처럼 연출을 해주셔도 되거든요. 그렇게 한번 입어보시면 어떨까요? Stalkers. 자 다음은 셋업입니다. 루즈한 감성의 편안한 실루엣의 셋업을 내주셨는데요. 자켓은 이미 출시가 되었으나 바지 기다리고 있는 고객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정말 원단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저 또한 봄에 셋업을 입으실 경우 조금 색감을 화사하게 추천드리고 있는데 딱 내 마음을 읽었어요. 축 떨어지는 자켓의 실루엣과 루즈하게 받쳐주는 실루엣의 바지까지 뭔가 깔끔하면서도 단품으로도 활용도가 굉장히 좋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바지 디테일은 이렇게 바지 뒤에 가죽 로고 패치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보통 데님
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걸 슬랙스에다가 해버리셨더라고요. 요거 때문에 막 이거 솔직히 조금 관리가 힘들지 않을까 싶기는 하지만 좀 세터스러움이 강조된 디자인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세터스러움의 연출범은 요렇게 셋업이라고 하면 조금 딱딱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금 더 부드럽고 통통 튀는 가벼운 느낌으로 연출해주셔서 전 좋았고요. 단품 활용도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브라운류나 그레이류 슬랙스와 매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바지는 요번 트렌드 컬러에 있는 민트 컬러 한번 활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여성분들께서도 입으실 수 있어요. 자켓은? 자켓 같은 건 입을 수 있는데 요렇게 한번 입어보시는 것도 어떠실까요? Stalkers. 자, 다음 제품은 내돈내산 제품이에요. 저는 이 후드를 깔별로 다 샀어요. 요 제품은 후드 추천편에도 있었지만 제가 입고 있는 요 컬러를 진행을 안 해서 저는 사실 요 컬러를 강력 추천드리고 싶었거든요. 한탄은 원단감이지만 굉장히 부드럽고 넓은 가슴통, 짧은 총장, 긴 소매까지 제 취향에 딱 맞는 후드였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오트밀 컬러, 무난한 컬러가 인기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상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봄이 왔잖아요, 여러분. 벚꽃 막 휘날리고 이러고 있는데 컬러를 한번 입어서 좀 화사한 연출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특히나 이번 봄, 여름 제가 스카이 블루 컬러에 꽂혀가지고 베이비 블루 컬러를 굉장히 밀고 있는데요. 이 후드 컬러감이 진짜 이쁘고 고급지게 나왔으니까 좀 화사한 옷 하나쯤 입고 싶다. 근데 난 편안했으면 좋겠어. 이 후드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추해요, 진짜.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세터의 봄 아이템 추천편을 찍어봤는데요. 겨울은 좀 무채색 어두운 컬러를 많이 입으셨다면 올해 봄, 여름까지는 좀 채도를 서서히 올려보시고 밝기도 올려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에이, 그래도 봄인데. 자, 오늘 저녁 9시 스토커즈 라이브 리뷰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라이브 리뷰에서는 신상으로 드롭되는 제품분들을 프리오더로 가장 저렴하게 저희 스토커즈 할인 쿠폰을 사용해서 저렴하게 사보실 수 있으니까요. 9시에서 1시간밖에 지나 간다니까 라이브 리뷰 많이 보러 와주세요. 게다가 오늘은 이벤트도 있습니다. 세터 제품 3분께 이벤트로 나갈 예정인데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개인 취향 듬뿍 담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